김해 한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릎이나 척추수술 같은 민감한 수술도 했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째 반복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술실에서 한 남성이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 이 남성은 주사기를 들고 환자 무릎에 마취 주사도 놓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였습니다. 보라색깔 옷은 간호복이 간호사 간호조무사다. 수술실 간호사들은 파랑 하늘 계열. 네, 어떤 날은 피부 절개나 무릎 봉합 수술을 하기도 했다는데 심지어 척추질환 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도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회색 옷을 입은 의사가 수술실에 있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진료 보조나 환자 간호 관련 업무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평균 하루 10건 이상 수술이 있는데 이 가운데 4건에서 5건은 간호조무사가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부 수술실이 7년 넘게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이 병원은 15개 진료 과목이 개설된 300병상 규모의 지역 종합병원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어시스트나 드레싱, 뒷정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면서 대리 수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들도 모두 수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할 시청과 보건당국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의사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과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